황토 양파의 고장 전남 무안에서 황토 나라 양파즙을 제조하고 있는 황토랑 양파즙 영농조합법인 대표 신재준입니다. 저희 양파즙이 국내에서는 양파즙에 우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양파즙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먹는 그런 양파즙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AT의 도움으로 추천으로 이렇게 독일에 와서 또 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게 한 등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리 와서 이제 상담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유럽인들이 새로운 양파즙에 대한 그 비전을 보고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. 이분들은 이 양파 액기스 때문에 이걸 요리에다 이게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양파즙은 그 요리에 대한 요리도 원료도 되지만 또 음료로 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의 채널로 이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이 결과 뭐 세계 각국에 미국이라든지 독일은 물론이고 인도 또 여러 유럽 쪽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인 박람회,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에 이거 오게 된 것을 저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황토나라 양파즙이 전 세계를 겨냥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품에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제품이 진실을 하지 못하면 이런 박람회도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자신 있게 마케팅을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시장 쪽에 확실한 그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